자, 그래서 이제 본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야 될 것은 본교재, 지금 보이는 본교재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형광펜 칠했는 거, 왜 칠했는지 생각해 두고 있었던 거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클래스 카드, 한글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드렸던 본문 심화 자료, 학습 자료, 프린트물, 그리고 또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얘들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업 따라오세요. 자, 전체 제목은 To be a global citizen. 그래서 세계 시민이 되는 것 또는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하여 뭐 이런 정도의 제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본문의 제목은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세계 시민권 교육.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This is th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에서는 어떤 장소에 대한 소개입니다. 사람이라든지 뭔가를 어쨌든 소개할 때 This is라는 표현 쓰고요. 야, Global 하면 세계적인 이란 뜻이고 같은 말 우리가 학습했습니다. 저 앞에서 동의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동의어, 반의어에서 International하고 같은 말이었죠. 인터내셔널 INTERNATION NAL 기억이 안 나면 저 앞에 교재에 어휘 학습했던 거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남았었냐? 여기서 했죠. 여기에서 동의어 반의어에서 글로벌 인터내셔널 이런 것도 쭉 했었던 거 기억이 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citizenship 마찬가지 citizen과 ship이 합쳐진 단어죠. citizen 하면 시민이고 무슨 무슨 ship 뭐 우정 같은 단어 이런 식의 단어가 우정 뭐 friend라는 명사하고 뒤에다가 ship 붙이면 우정이 되죠. friendship citizenship 뭐 이런 거 하면 무슨 무슨 정신 뭐 이런 겁니다. 친구와 관련된 어떤 정신, 우정, citizenship, friendship. 그 다음에 education. 뭐 education 같은 경우는 교육이란 명사였고, 교육하다라는 동사가 educate라든지, 이런 것들. 동사형은 educate. 명사형은 education. 어휘적인 것들, 단어적인 것들 기억이 나시고, 다시 한번 학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이 뭔지 모를까봐 또 이제 요 단어에 대한 설명. 1번은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소개했고, 그 다음에 소개하는 글 속에 모를 만한 어떤 용어가 있어서 이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이 도대체 뭐냐?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이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인데요. 자, 여기는 아주 중요한 게 있죠. 문장의 구조 5-3의 A와 또는 5-3의 B 둘다 가능한 준사역 동사 help죠. A가 뭐뭐하는 것을 도와준다 해도 되고요. A가 뭐뭐하 도와준다 해도 되는. 그래서 tell A to do 해도 되고, 그 다음에 make A do, have A do, let A do, make have let 기억나시죠? make have let을 사용해서 누구누구에게, 여기서 A에게라고 설명했죠. 누구누구에게 뭐뭐하 시키다, 뭐뭐 하도록 만들다,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란 뜻인데, 목적어가 할 행동을 특이하게 시제와 관계없이 to 없는 동사 원형으로 한다라는 사역 동사는 5-3의 B였는데 help는 준사역 동사니까 이 자리에 누가와 help 같은 경우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do로 해도 되고 to도 해도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grow의 형태가 두 가지가 가능하다. grow도 가능하고 to grow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또 해야 될게 뭐가 있냐? as에 대한 얘기죠. as에 대한 얘기는 as는 일단 여기에 as global citizens가 세계 시민으로서 뭐뭐로서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because하고 똑같은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when이나 또는
while 의문사 when 말고요. 접속사 while. as의 뜻이 뭐뭐 할 때란 뜻도 있고 뭐뭐 하는 동안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란 뜻도 있고 지금 본문에서처럼 뭐뭐로서란 이세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이 뜻으로 사용됐고 그 다음에 빈칸 처리되어 있으면 채워 넣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하 도와준다. 자, 그리고 이번 문장은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이 도대체 뭐 하는 건데?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할수 있도록 내용 파악도 중요하죠.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은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하는데 도움을 나도록 도움을 준다. 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 글로벌 시티즌스는 그럼 또 뭐냐라는 거. 연달아 이 질문에 이게 도대체 뭔데? 이번 문장 설명하고. 글로벌 시티즌은 도대체 뭔데? 하려니까 3번과 4번 문장. 3번과 4번 문장이 여기 나온 글로벌 시티즌스를 설명해 주는 글이죠. 그래서 세계 시민은 여기 복수형이니까 복수형, 복수형 쭉 따라오죠. 세계 시민들은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무엇을 이해하려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세 가지 글로벌 시티즌들이 뭔지 다양한 문화 이해하려고 노력, 그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움을 주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글로벌 시티즌스다. 자, 설명할 거 당연히 설명해야 될거 주격 관계 대명사죠. 오케이,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일단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일단 여기 후가 올수 있고 이 자리에 위치는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that도 가능하다는 거. who와 that이 아까 전에는 grow와 to grow가 가능했고 이번엔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who와 that이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의문사가 아니라는 거. 의문사와 관계사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갖추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형태적으로 이 자리에 올게 선행사 안만 길어봤자 처리했더니 얘는 they다. 그리고 시제가 현재다. 이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try의 형태가 이렇게 결정되죠. They try죠. Who를 이 3번 문장을 두 문장 분리하면 Global citizens are people and they니까 they 뒤에 올 동사의 형태는 다른 형태도 아니고 뭐 to try도 아니고 trying도 아니고 tries도 아니고 tried도 아니고 try밖에 안 되죠. 얘는 grow to grow가 가능한데 try밖에 안 되고요. 자, 또 연달아 이어집니다. try의 뜻이 여기 뭐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이용할게요. try의 뜻이 노력하다란 뜻도 있고 1번 뜻. 그다음에 노력하다 뭐 애쓰다 이런 뜻이었죠. 노력하다 애쓰다란 뜻도 있고 그다음에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란 뜻도 있는데 try 뒤에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와 있는 형태일 때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라는 애쓰다라는 뜻이고 1번 뜻이 된다. 2번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러니까 또 이제 understand 동사의 형태가 뭐가 적합하냐고 했을 때 try 뒤에 노력하다 애쓰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려면 뭐 ing 형태라든지 이런 건안 되고 그래서 to understand 밖에 안 된다. Who try to understand? People who try to understand.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무엇을? Different cultures. 다양한 문화들을. 내용 파악에서 중요하죠, 이건. 내용 파악. Global citizen. 세계 시민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려고. 아, 저 사람들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왜 도대체 소고기를 안 먹는 거야? 왜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거야?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러는 게 아니고. 아, 나름의 이유가 있구나. 저 동네 사람들의 뭐 자연 환경이 돼지를 기르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돼지는 먹지 않는. 좀뭐또저 동네 사람들은 소는 먹는 게 아니고 어떤 뭐 논밭을 갈거나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자꾸 잡아먹으면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 소는 먹지 않도록 하는 그런 문화가 생겼구나 이렇게 애를 쓰려고 노력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세계 시민이고요. 그 다음에 올소가 붙은 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올소가 있기 때문에 아
세계 시민은 이런 1번이구나.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하는구나. 앤드 있네. 앤드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하는구나. 그래서 세계 시민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소의 위치는 뭐 동사 앞에 오고요. 그들은 또한 돌본다. 돌보다 3종 세트 아시죠? Care for, take care of, look after. 돌보다 3종 세트고요. 그다음에 얘랑 비교해서 care about도 설명했었죠. care about은 I don't care about it. 그래서 얘는 신경 쓰다, 상관하다, 신경 쓰다, 상관하다. I don't care about it 하면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나 그런 거 상관 안 해. 이런 뜻이겠죠. care about 비교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people in need.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여기 in need, 뭐, in danger, in 플러스 명사에서 형용사처럼 행동한다는 거 어휘할 때 씁니다. 여기서 need가 동사가 아니고 필요하다가 아니고 필요라는 명사로 사용됐고요. in 플러스 명사를 만족하고 그러면 도움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이라는 문장 속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문장 속에서 형용사 또는 부사처럼 행동하죠. 지금은 형용사처럼 얘를 꾸며주고요. 사실은 여기에 생략된 말이 who are가 생략됐죠. 후치 수식 꾸며주는 말이 길어져서 뒤로 가는 것 중에서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앞에 주격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People who are in need. 사람들, 어떤 사람들, who are in need.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care for, 돌봐주기도 하고, and, 다음에는 이제, day가 생략됐죠. 그러면 work의 형태가 왜 이래야 되냐 하면, 여기에 care for 속에 do 들어있잖아. 이게 동사 1번이잖아. 접속사 and를 기준으로 이게 동사 1번이고 그 동사 1번이 do 들어있고 그러니까 여기도 동사 2번 동사에도 do가 들어있는 형태를 취해야 된다. 다른 형태는 불가능하다. They care for and they work fo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계속해서 동사 둘다 전치사 for가 들어있는 동사네요. 돌봐주다 care for 뭐뭐를 위해서 노력하다 work for. 그럼 뭐를 위해서 노력하냐? 더 나은 세상. 배려는 웰의 비교급일 수도 있고 굿의 비교급일 수도 있죠. 근데 웰 월드가 아니고 굿 월드가 맞는 말이죠. 여기 있는 배려는 월드라는 명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부사가 아닌 형용사라야 되겠고 굿의 비교급도 배려, 웰의 비교급도 배려인데 워크 포러 굿 월드, 워크 포러 배러 월드. 원급을 비교급으로 바꿨고요. 뭐 훨씬 더 나은 이런 말 넣고 싶으면 뭐 work for a much better world, a lot better world, still better world, even better world, far better world 이런 거 훨씬 3종 세트, 아 5종 세트. very나 so는 안 된다. very world, a very better world 이런 건안 되겠죠. a very good world는 되겠지만 이런 것들 여러분 배우셨던 것도 쭉쭉 기억이 나시고 하면 좋겠죠. 오케이. 그래서 글로벌 시티즌이 어떤 사람들인지 쭉 설명하는 3번, 4번 문장 했고요. 그다음 5번 문장. Please share your global citizen education experiences here. 그래서 부탁하고 있죠. 명령문으로 공유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 경험들을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했는데 이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가 필요한데 전치사는 on을 씁니다. On th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사이트에다가 세계 시민권 교육 사이트에다가 전치사 on을 붙여서 here 하고 같은 말 너무 기니까 here 처리하면 좋겠죠. 그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예상해 보면 여러분, 실제로 학생들이 경험했던 게 나라별로, 다양한 나라별로 쭉 나오겠죠. 그래서 6번 문장 살짝 보이죠, 이 친구. 자, 자세히 설명하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 내용. 어떤 뭐 사이트를 보여주면서, 아, 이 사이트가 그 뭐, 이런 사이트야, 소개합니다. This is th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Sit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Helps. 뭐 하는 건데 도대체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이 도와줘. 우리가 뭐로서 성장하도록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하 도와준다.
그럼 글로벌 시리즌이 도대체 뭔데? 세계 시민이 뭔데? 아, 사람들이지, 당연히. 어떤 사람들?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야.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다음에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좀, 뭐, 글 같은 거, 글쓰기 같은 거, 게시판에다가 글 같은 거 올려서 쉐어 좀 해줘. 그게 어렵지 않은 순서죠? 아주, 아주 뭐, 글이 잘 써져 있습니다. 쭉쭉쭉쭉. 하나 설명하고, 개 설명하고, 얘 설명, 요 나오니까, 모를 만한 거 나오니까 또 설명하고 이런 거죠.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단원 전체의 제목은 세계 시민이 되는 것, 되기 위하여 To be a global citizen이죠. To be a global citizen.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제목은 뭐 세계 시민권 교육이죠. 그래서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자, 소개하는 표현 나옵니다. 이곳은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 사이트야. 간단한 표현이죠. 소개하기. This is th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Site. This is th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Site. 자, 그 다음에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이 뭔지 모를까봐 설명하는 글, 우리말로 생각나야 되겠죠.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이 도와줘. 누구를 도와주는데? 우리를 도와줘. 뭐 하도록 도와주는데? 잘하도록 도와줘. 어떻게 잘하도록 도와주는데? 세계 시민으로서 자라, 도와준다.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 문장.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이 헬프스 해주죠. 누구를 헬프스 해준다? 어스를 헬프스 해줘. 헬프 A. 그 다음에 두 가지 형태 가능한데 여기는 5-3의 B. 자라 도와줍니다. 뭐로서? As global citizens. 세계 시민으로서. As global citizens. 세계 시민으로서. As global citizens.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helps us grow as global citizens. 됐습니까? 자, 그럼 글로벌 시티즌스는 뭔데? 라고 세계 시민이 도대체 뭔데 할까 봐 여기 이 문장 다음 문장 나오고 또그 다음 문장 올소가 들어서 나오죠. 먼저 뭐 얘기하냐? 아, 세계 시민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야. 뭘 열심히 노력하는데? 다양한 문화 이해하는 것을 노력하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또한 뭐 해줍니까? 돌봐주죠. 어떤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죠. 뭘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global citizens are people. people은 people인데 어떤 people? 땀 뻘뻘 흘리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야. 뭐 사람인 거, 그다음에 시제가 현재인 거, 안만 길어봤자 데이인 거 해서 who try. 얘가 노력하다 애쓰다 돼야 되니까 to understand what different cultures. Global citizens are people who try to understand different cultures. 오케이. 그들은 또한 뭐 해준다? 돌봐주죠. 무엇을 도와줘? 누구를 도와준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그래서 they also care for 무엇을 people in need and they 생략하고 and work for a better world. They also care for people in need and work for a better world.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부탁하죠. 공유 좀 해줘. 무엇을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 경험들을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on this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site. 오케이. Please share your 들어가네요. You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experiences. 아따 길다. Where? Here on this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site. Please share you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experiences here.
자, 그래서 C마크스. 자, 그다음 이어질 내용은 구체적인 학생들의 댓글, 게시판 글 같은 거 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C마크스. 그래서 to be a global citizen,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하여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세계 시민권 교육 citizenship education. This is th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site. 여기는 세계 시민권 교육 사이트야. 그 다음에 세계 시민권 교육이 도와준다.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이 helps 해준다.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이 helps 해주죠. 누구를? Us를 뭐 하도록? Grow to grow. 뭐로서? 세계 시민으로서. As global citizens. 그럼 global citizens가 뭔데? Global citizens. Are people 뭐 who's 되고 뭐 that도 된다 이렇게 써주면 더 좋겠죠. That try 그다음에 노력하다 돼야 되니까 to understand 다양한 문화들 different cultures. They also 돌봐주죠. They also care for people in need. Okay. 다른 건안 되죠. 이게 동사 아닌데, 동사의 다양한 형태, 이런 거안 되겠죠. People need, and they 생략하고, 아, and they, 그 다음에 여기에 do 들어있으니까, 여기도 do 들어있는 형태. Work for a better world. 그래서 데이는 글로벌 시티즌즈. 글로벌 시티즌즈 also care for people in need. 오케이. 그 다음에 공유 부탁. 그래서 뭐 please share 해줘. What's you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experiences를 어디에다가 here, here는 on the global citizenship site. On th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site에다가 여러분들의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experiences를 share 좀 해줘. 됐죠? 오케이. 그럼 다시 자세히 설명하기 다음 패러그래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터 하죠, 누군가가. 오케이. Hello, I am 민희 from Korea. 나는 한국 출신의 민희야. 자, 여기에 생략된 말은 후치 수식이죠. 그럼 얘 쳐다봤고, 얘 쳐다봤으니까 여기에는 후 is가 생략됐죠. 주격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 3인칭 단수니까 I'm Minnie. Who is from Korea? 나는 Who is from인 미니야. 주격 플러스 비동사 생략. 전치사 덩어리 후치 수식이니까. 그다음에 나는 뭐뭐의 회원이다 할때 전치사 핑크 문제가 혹시 나온다면 a member of 하면 되겠죠. I'm a member of the tennis club. 뭐 이런 식으로. I'm a member of the global community club. 나는 저뭐 자기 학교나 아니면 뭐 동네에 이런 동아리가 있겠죠. 나는 글로벌 커뮤니티 클럽에, 나는 세계 공동체 동아리에, 뭐 커뮤니티 하면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걸 커뮤니티라고 하고, 뭐 집단체, 동네 뭐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고요. 클럽 회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상대방이 보기엔 완전 생송한 뭔가를 얘기했죠. 그러면 약간의 글로벌 커뮤니티 클럽이 도대체 뭐 어떤 동아리인지에 대한 설명이 8번 문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설명. 그래서 7번 다음에 8번 문장의 내용이 자연스럽죠. 그래서 my club
다른 말로 하면 The Global Community Club Aims. 자, 여기서는 뭐뭐 하는 것을 목표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뭐뭐 하는 것을 목표하다면 목표로 하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aim이고요. 이 친구가 want처럼 성격이 want처럼 뭐뭐 하는 것 자리에 to 부정사만 aim to do만 허용합니다. want to do만 되듯이 aim to do. 뭐뭐 하는 것을 목표로 삼다라는 동사입니다. 목표로 하다라는 동사 목표하다. 때 무엇을 목표하다 할때 동작 동사가 오고 싶으면 명사 만들어 줘야 되는데 to 부정사만 허용이 된다. 그래서 my club aims to communicate with people. 나의 동아리는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거,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From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과 다양한 의사소통하는 것이 목표다. 여기에는 who are가 생겼죠. 사람이고 시제 현재고 안만기 잃어봤자 때이니까 어울리는 비동사는 are죠. My club aims to communicate with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자, 그 다음에 communicate는 communicate라는 단어는 그냥 의사소통하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와 함께 하고 싶으면 뭐가 필요하다. 전치사 빈칸 문제 나온다면 누구누구와 의사소통하다는 communicate with입니다. communicate with. 누구누구와. 그래서 이 친구 없으면 안 되고요. 빈칸 문제 나온다면 with을 채워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communicate with을 수거처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communicate with. communicate with. 그래서 my club aims to communicate with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서로서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목표야. 이렇게 글로벌 커뮤니티 클럽에 하는 일이 뭔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팩트를 얘기하니까 현재 시제 현재 시제 현재 시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9번부터는 옛날에 있었던 일 얘기하니까 과거 시제로 바뀝니다. A week ago, 일주일 전에, we produced the video about the Lantern Festival in our village. 우리가 만들었다, 비디오를 뭐에 대한 우리 동네에서 하는 등축제에 대한 비디오를. 꾸미는 말 속에 꾸미는 말. 그래서 더 랜턴 페스티벌을 어디에서 하려는지 밝히고 싶으니까 우리 동네에서 하려니까 in our village 했고, 그 다음에 비디오는 비디오인데 어떤 비디오? 등축제에 대한 비디오니까 여긴 전치사 about이죠. 전치사 빈칸 문제 about이나 in 해서 우리 동네에서 하는 등축제에 대한 비디오, a video about the Lantern Festival in our village.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produced 나와 있는데 뭐 쉬운 단어로는 made를 써도 같은 의미가 통하겠죠. We made a video. We produced a video. 뭐그 외에도 we created 같은 것도 가능하겠죠. We created a video. 그리고 a week ago가 일주일 전이니까 여기에 전부 다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의 시제, 단순 과거 시제가 어울리겠죠. 그래서 a week ago 왔으니까 과거 시제 된다. 그 다음에 produce라는 어휘, 그 다음에 전치사 빈칸 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 10번 문장. We uploaded the video about the Lantern Festival in our village.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하는 등축제에 대한 비디오, 안만 길어봤자 그것을 to the internet, 인터넷에 업로드했다. 여기 나옵니다. A를 B에 업로드하다. Upload A to B. 뭐, 마치 send A, B, A to B하고 똑같죠. send A to B. A를 B에게 보내다고요. Upload A to B 하면 A를 B에게로 업로드하다가 되겠죠. 뭐 그게 어렵지 않고요. 뭐 전치사 to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And amazingly, 그리고 놀랍게도, 자, 여기는 부사 어찌씨 올자리죠. 어찌 조회수가 거의 5,000개를 받게 됐다. 어찌 받게 됐다? 놀랍게도 받게 됐다. 그래서 어찌시 부사 와야 되니까 이 자리에 amazing이 오면 안 되겠다. amazingly. 그 다음에 여기 같은 말, 뭐, surprisingly 정도 보이네요. surprisingly, wonderfully. 이런
것들. 자, 여기 이글 전체가 놀라운 또는 뭐 놀랍게도 이런 단어가 뭐 fantastic, 뭐 wonderful, amazing, awesome, 뭐 이런 것들 great 이런 게 보입니다. 뭐 surprisingly 말고도 뭐 greatly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Greatly, we got nearly 5,000 hits. 자, 그 다음에 여기 amazingly 할때 ly 보이고, nearly 할때 ly 보입니다. 자, amazing과 amazingly의 관계는 서로 관계가 있죠. amazing, 이 자리에 amazing이 일단 올 수는 없지만, amazing과 amazingly가 서로 관계가 있고, 형용사와 부사 관계죠.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되는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하지만 near하고 nearly는 아무 관계 없다라는 얘기 했었죠. near는 자기 혼자 형용사 부사 어떤 어찌의 뜻을 다 갖고 있고, near의 뜻은 가까운, 가깝게고요. nearly는 뭐하고 같은 말이다. 얘는 almost하고 같은 말. almost 거의 5천 개의 조회수를 우리가 가지게 받게 되었다. Amazingly. 놀랍게도 we got nearly almost 5,000 hits. 자, 그 다음에 get에 대한 얘기 하기로 했었죠. 자, get이 함께 사용되는 어떤 표현에 따라서 뜻이 다양해진다. 1번 get to school 학교에 도착하다라는 뜻이라 했죠. 도착하다 가다. 그래서 get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사용된다. Where에 대한 대답과 함께 사용하면, 그래서 arrive나 또는 go 같은 뜻으로써 이동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get 뒤에 어떤 what에 대한 대답이 온다. 그럼 이거는 받다 또는 사다라는 뜻이라 했죠. Get a gift. I'll get it. 내가 그거 사겠어요. I'll get the t-shirt. get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오면 무엇을 받다, 사다. 그 다음에 또 get me some water 할까요? get me some water. 이렇게 하면 숫자 4에 해당되죠.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 whom에게 what을 뭐 해주다, 가져다 주다라는 뜻이죠. 4라고 쓰니까 4 같네요. 여기서 4 형식 수여동사. 그 다음에 또 get이 이런 구조로 사용되면 A에게 뭐뭐 하도록 시키다라는 뜻도 되죠. 시키다 사역동사 아닙니까? 자, 뜻은 시키다지만 사역동사 make have let이나 준사역동사 help 클럽에 가입 안 해서 준사역동사 클럽에 또는 사역동사 클럽에 가입 안 했기 때문에 얘는 5-3의 정상적인 구조. A, want A to do, tell A to do 하듯이 A에게 뭐 하도록 시키다, get A to do. 이렇게 하면 또 5형식이겠죠. 그 중에서 지금 get nearly 5,000 hits는 5고요. 요거는 숫자는 3형식이죠. 무엇을 봤다. 그래서 봤다란 뜻으로 했는데, 뭐 과거 시제 did 들어가 있습니다. We got nearly 5,000 hits. 그 다음에 이제 미니가 얘기합니다. Click here for our video. 여기 한번 클릭해 보세요. 우리 비디오 한번 보시고 싶으시면. 그랬더니 이제 반응이 나오죠. 그래서 뭐 앨리스라는 친구가 와우, Your Lantern Festival looks fantastic. 자, 요것도 이제 뭐 문장의 구조, look도 어떤 표현과 함께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더 다양한 뜻이 있는 녀석이죠. get도 함께 사용되는 표현이 뭐냐에 따라서 다양한 뜻이 있듯이, look 뒤에 무슨 시가 오면, 어떤 시가 오면 얘는 이형식이죠. 그래서 얘 대신에 뭘 써도 크게 관계없다, is를 써도 큰 관계없다. Your Lantern Festival is fantastic. 자, 그래서 look 뒤에 어떤 시고요. 뭐 look at 하면은 뭐뭐를 쳐다보다, look for 하면 두리번거리면서 look for 찾다, look after 하면 돌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look도 다양한 뜻이 있죠. 자, 그 다음에 fantastic 보입니다. fantastic 바꿔 쓸수 있는 거 바로 위에 ly 뺀 거이죠. amazing, looks amazing.
그 다음에 또 W로 시작하는 looks wonderful. 부사는 안 됩니다. 자, 이 자리에 amazing 글이 답이 안 되죠. look 뒤에 어떤 시라고 분명히 얘기했지. 형용사라고 얘기했지. 부사라고 얘기 안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greatly 안 되고 great 가능하겠죠. great. 그러면 뭐 looks good 해도 다 되는데 좀 느낌은 좀좀덜 놀라는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looks awesome. 멋진 끝내주는. 그 다음에 terrific. 끝내주는. 그 다음에 얘들의 반대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terrible이 반대말이라 이런 거 어휘할 때 썼죠. 끔찍한이죠. Looks fantastic, amazing, awesome, good, great, wonderful, fantastic.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순환이란 친구가, 와, 우리 동네에도 뭐 있는데, we have a water festival in our village. 우리 동네에 물 축제를 해. 우리 동네에도 축제가 있으니까, 우리 순환이도 알리고 싶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도 너랑 비슷 너 같은 너희들 비디오와 같은 비디오 만들기를 원한다. 뭐 I'd like, I would like의 줄임말이고 I want랑 의미도 똑같고 문법도 똑같기 때문에 그냥 뭐뭐를 좋아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 할때 like to도 되고 like doing도 되지만 would like는 make 형태가 지금 to make밖에 이 자리에 올수 없죠. 다른 형태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like가 또 나오는데 여기에 like는 뭐뭐와 같은 이란 뜻의 전치사고 너의 것은 your video 그래서 여기에 yours 대신에 your video가 와도 되겠다. 너희들의 비디오와 같은 비디오 만드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민희의 얘기가 진행되었죠. 자, 그래서 민희 얘기 전체적으로 자세한 설명도 쭉 했고요. 뭐 크게 뭐 중학교 수준의 학생이 쓴 글이라서 크게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오케이. 어휘는 조금 뭐 communicate with이라든지 뭐 aim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produce, amazingly, nearly 뭐 이런 표현들이 좀 있긴 하지만 자 그래서 나는 자 이제 내용 정리. 클래스 카드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 안녕, 내 이름은 민인데 한국 출신의 민이야. 나는 글로벌 커뮤니티 클럽의 회원인데, 니네 클럽 뭐 하는 클럽인데, 이런 거 해. My club aims to communicate with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목표야. 일주일 전에 우리는 우리 동네에서 하는 얘네 동네 진주인가 봐요. 진주 유등 축제에 대한 비디오를 만들었어. 그것을 인터넷에다 올렸는데 와 놀랍게도 거의 조회수가 5천에 달하게 됐어. 한번 보고 싶으면 여기 클릭해봐. 와 끝내주게 멋지게 보인다. 우리 동네 물 축제 있는데 나도 니들 비디오랑 같은 그런 비디오 만들고 싶어. 됐습니까? 오케이. 클래스 카드로 만나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이름과 출신을 한꺼번에 인사하고 나서 자기 이름과 출신을 한꺼번에 얘기하는데 이름은 민이고 출신은 학교죠. 아니 학교란다. 출신은 한국이죠. Hello, I'm Minnie from Korea. Hello, I am Menhee from Korea.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회원이라고 얘기하죠. 나는 회원이야. 뭐의 글로벌 커뮤니티 클럽의 회원이야. 준비됐죠? 나는 회원이란다. I'm a member. 그 다음에 전치사 of the 글로벌 커뮤니티 클럽. 그래서 뭐뭐의 회원할 때 a member of라고 했죠. I'm a member of the global community club. 자, 그 다음 문장은 뭐라 했습니까? 글로벌 커뮤니티 클럽이 도대체 뭐 하는 클럽 동아리인데? 라는 질문을 할까봐 바로 붙이죠. 나의 동아리는 목표로 한다. 뭐 하는 것을, 소통하는 것을, 누구누구와 함께,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의사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 뭐 통째로 외워둬야 되겠죠, 이런 표현들은. 오케이, 만나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나의 동아리가 목표로 한다. My club aims.
에임의 성격이 누구 같다? 원트 같다. To communicate. communicate는 누구누구와 할때 전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one people with people. people은 people인데 어떤 from around the world. from around the world.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My club aims to communicate with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My club aims to communicate with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현재 시제야. 여기까지 현재 시제고 이제부터 과거 시제입니다. 언제 일주일 전에 우리가 제작했어. 뭐를 하나의 비디오를 어떤 비디오? 등축제에 대한 비디오를. 등축제는 등축제인데 어떤 등축제? 우리 동네에서 하는. 그래서 일주일 전에 우리가 제작했어 비디오를. 등축제에 대한 비디오. 어떤 등축제? 우리 동네에서 하는 전치사, 전치사.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언제? We go. 누가다? We produced what? A video 전치사 about the Lantern Festival. A video about the Lantern Festival. 어디에서 하는? In our village. A week ago, we produced a video about the Lantern Festival in our villag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우리가 업로드했죠. 무엇을, 그것을 어디에다가? 인터넷에다가 전치사. 그리고 어찌 놀랍게도 그렇죠? 우리가 받게 되었죠. 무엇을 거의 5천 조회수를 받게 되었다. 준비됐죠? 한번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we uploaded it. Where? To the internet. 전치사 to 기억나시죠? We uploaded the video about the Lantern Festival in our village to the internet. And 어찌시 울자리를 했죠? And amazingly, we got, 우리는 받았다. We got 무엇을? 자, 요 단어 주의하셔야 되겠죠. Almost 5,000. 그 다음에 요것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게 뭐야? 치다 때리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구나. Hit. We uploaded it to the internet, and amazingly, we got nearly 5,000 hits. 됐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했던 이제 애들이 댓글을 다는 거죠. 앨리스랑 순환이가 댓글을 다는데, 앨리스는 그냥 간단하게, 야, 니네, 멋져 보인다. 이런 얘기하죠. 아, 참, 이거 못하고. Click here. Why? For our video죠. 전치사 for. Click here. 왜? For our video. Click here for our video. 그랬더니 이제 앨리스가 반응합니다. 그래서 앨리스가 와우, Your Lantern Festival looks F로 시작해볼까요? Fantastic. Your Lantern Festival looks fantastic. Your Lantern Festival is fantastic. 해도 별 문제 없고 여기는 어떤 시 와야 된다. Amazing이 와야지. Amazingly 오면 안 된다. Looks amazing. 그 다음에 순환이가 말하기를 우리는 갖고 있다. We have. What? A water festival. 오케이. 어디에? Where에 대한 대답. In our village. 나는 원한다. I'd like to make. 만드는 것을 원한다. I'd like to make. 너희들 것과 같은 비디오를. A video like yours. We have a water festival in our village. I'd like to make a video like yours. 이렇게 한국, 자, 요거는 근데 아까 전에 글로벌 시티즌이 세 가지 했잖아. 글로벌 시티즌이 세 가지. 세 가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글로벌 시티즌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글로벌 시티즌이고, 그 다음에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열심히 일하는 게 글로벌 시티즌인데, 이세 가지 중에서 민희의 익스피리언스는 어디에 해당될 수 있겠다? 1번. 왜? 선생님 이게 무슨 일본이에요? 자, 자신의 문화를 알리는 것도 누구에게는 도움이 되는 거야? 저 나라에는 저런 컬처가 있구나, 저런 문화가 있구나 하는 거알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알리는 것도 이해하는데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문화, 얘는 미니의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 익스피어리언스는 어디에 해당된다? Try to understand different cultures에 해당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와주는 건 확실히 아니죠.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세 번째 거는 뭐 1번, 뭐 1번을 함으로써도 뭐 better world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도 better world가 되는 거니까, 3번은 결국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최종 얻게 되는 결과, a better world가 최종 결과니까. 그래서 이제 미니의 experience는 다양한 문화와 관계가 있는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도 정리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그럼 심화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열 때마다 이거 왜 이러냐. 자, 그래서 미니가 얘기합니다. 여기 쭉 나오죠. Hello, I am Mini from Korea. 한국 출신의 미니야. I'm a member of the Global Community Club. NITY. My club은 목표로 해. Aim은 want 같네. To communicate with people. People은 people인데 어떤 사람들, 여기에 who are가 생겼죠. Who are from around the world. 오케이. 그 다음에 일주일 전에 경험, 있었던 일과 경험 같은 것들 얘기하는 부분. 오케이. 그래서 언제, a week ago, we produced a video about the Lantern Festival. 어디에서 하는? In our village. 자, a week ago도 되고요. A week earlier도 되겠죠. 일주일 전에란 뜻으로. 기준인 현재를 기점으로 이런 느낌을 내고 싶으면 a week ago, a week earlier 같은 게 가능하고, 그러면 ago하고 earlier하고 같은 말이라고 내가 가르쳐준 거죠. 그 다음에 we uploaded the video. 단수니까 is로 받아야 되겠고요. 어디에다가 to the internet and what지 amazingly we got nearly almost 5,000 hits. 오케이. 그래서 is는 the video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 또는 터치해라. Click here, touch here for our video. 애터니 앨리스의 반응이 와우, your lantern festival. 완다 룩스 fantastic, awesome 이고요. awful은 terrible 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될수 없겠죠. terrible, awful 아니고 fantastic, awesome, amazing. 어쨌든 여기에 amazingly 못 옵니다. 이 녀석은 여기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 형태로는 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순환이가 나도 만들고 싶은데 We have a water festival. 물 축제죠, 얘들은. In our village, would like는 to도만 좋아하죠. To make a video like yours는 your video죠. Your video about the Lantern Festival in your village. 그 다음에 다음 친구 얘기 이어지는데요. 다음 친구 이야기 다음 동영상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부터 28번 문장 남았습니다. 예. 본문의 내용은 크게 어려운 건 없어 보이죠. 박 복습 꼭 하시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